자, 안녕하세요. 산도발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저희 강집사님이 캠핑장을 다녀오셨는데, 캠핑장 리뷰를 찍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은 강집사님이 하셨고, 편집은 제가 하고, 코멘트 같은 경우 제가 할 거니까, 오늘은 같이 강집사님이 촬영해가지고 오신 섬진강 마실 휴양 캠핑장 리뷰거든요. 요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저도 볼 준비를 좀 할게요. 여기가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고요. 이렇게 앞에 이걸 천이라 해야 되나요? 강이라 해야 강 같죠, 되나요? 강. 섬진강이니까 섬진강이겠지. 저희 산은 어딜까? 네, 차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주차장이 최하층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각 사이트마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저희 사이트는 타 사이트보다는 조금 앞에 공간이 좁아서 차는 이렇게 별도로 넓게 쓰려고. 여기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사이트 대비 주차장의 개선은 능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다 각자 사이트에 다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모자라는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촬영하실 때 자동차 번호는 좀 이 가려주십시오. 캠핑장은 제가 모자이크를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데크도 있다. 저 위쪽에. 저 상부 쪽에 데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기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상부 쪽에다 다 차를 대놓고 가지 짐을 않을까 싶어요. 내려놓고 밑에다가. 우선 캠핑장은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관리실. 정면으로 보이는 관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하시고 각자 사이트로 안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진출입로 이거가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옆으로 쭉 저쪽 가셔서 10번 사이트부터 저희가 묶고 있는 1번 사이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이 펜션? 이제 위에 보시면은 따로 펜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펜션 찾아오셔서 앞에서 이제 바베큐도 해드시고 다. 에싸! 이 새끼들이 말이야. 요 위쪽으로 이제 데크 사이트가 있는데 지도상에는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저쪽에 데크가 있나 봐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쪽으로 데크 사이트가 배치가 11번, 12번. 11번, 12번. 저기도 제법 집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길을 따라서 보니까. 뒤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이트가. 아우, 제법 높다. 위쪽으로도 데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저거는 짐 옮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데크 사이트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막 일일이 찍고 하기엔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면도만 딱 찍을게요. 아이, 절반만 올라가지. 아까 지도상에 중간까지만 펜션 건물 위에서 경치도 좀 보여주고. 여기 펜션 건물입니다. 여기도 애들 시끄럽게 좀 떠들고 노시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깊게 간 시간 못 가보겠는데 보통 펜션 있는 캠핑장은 좀 시끄러워요. 캠핑장 바베큐를 쓰실 수 있도록 각 자리마다 바베큐 자리가 다 있어요.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따. 많이들 노시거든요. 이 공간의 유무가 조금 차이가 커요.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잔디 공간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잔디 공간이 좀 좁다. 좁아서 요 산이 정면으로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산은 자리가 좋네요. 좁은데 지금 풍경을 얻었죠. 그런 것 같아. 그다음에 데크 사이트도
짐을 들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백패킹 느낌으로 오시기는 좀 올라가지 최소한의 짐으로 간편하게 올라가셔서 그래서 치면은 나름 산속에 있는 느낌도 받을 것 같고 운치도 있고 앞에 풍경도 더 잘 보이겠네요. 운치는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근데 좀 쓰레기, 많이 들고 가야 되네. 분류하는 거. 지금 이 캠핑장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되게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래 보여. 여기 사장님께서도 좀 자주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사장 시사장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많네. 제가 한도발님처럼 부지런하지 못해서 좀 일찍 일찍 촬영을 하지. 여기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화장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화장실 촬영하실 때는요 안에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있나 없나 반드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시 그런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 한결 편하죠. 멘트도 좀 하기도 쉽고 그리고 실례도 안 되고. 오디오가 상당히 많이 비네요. 화장실에서는 휴지는 있었나 없었나 좀 궁금하긴 하네. 휴지 손 세정제는 있고 휴지는 없어 보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샤워실 같은 게 있고 저기 옷 바구니 같은 것도 있네요. 샤워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따뜻한 물은 잘 나왔는지 수압은 어땠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강집사님. 그래도 제 거 컨텐츠를 많이 보시니까 제가 찍는 위주로 찍어 오신 것 같아요. 자 밖에 나갑시다. 아니 사람이 있어서 What? 보시다시피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샤워실도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여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물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루살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마 모기도 많겠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계절에 따른 차이니까 감안하시고 캠핑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천이 섬진강인 것 같다. 섬진강이랑 다 이어지는 것 같다. 당연한 소리지. 캠핑장 이름이 섬진강 그건데. 아우 사람들 많이 오셨다. 주말이다 보니까. 앞에 차가 많이 다녔나 안 다녔나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니?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로로 촬영을 해주십시오. 세로로 촬영하면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편집은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로로 좀 촬영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말을 아예 안 하네. 강기타님이 제가 이런 시간에 촬영. 저는 사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촬영해요. 대수대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함부로 촬영을 하기가 좀 저도 항상 그래요. 조심스럽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캠핑장은 많이 넓진 않습니다. 자, 가로전환. 뭐니?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캠핑장. 중간 테크 사이트. 그렇게 넓어 보이는 데는 아니고, 아담하니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각 사이트마다 한 두세 팀씩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분전도 다 배치가 되어 있으시고 작지 않은 텐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차 한 대는 거실형 텐트 치고 주차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안녕. 손 흔들어주네요. 와 여기도 실제로 차를 대려면 근데 차를
빼고 넓게 썼지. 앞에 다리를 왜 실어서 일단 이렇게 공간은 제 장비들로 차까지 됐으면 좁았겠다. 치워놨어요.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어우 길이 길이 어우. 자, 여기까지 섬진강 마실 휴양 섬진강 마실 휴양 캠핑장 리뷰 잘 봤고요.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게 앞에 도로에 차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따뜻한 물은 좀 펑펑 잘 나오는지, 그리고 휴지가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촬영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편집할 때도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컨텐츠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캠핑장을 갔는데 캠핑장이 너무 좋아서 소개시켜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캠핑장을 갔는데 너무 안 좋아서 소개시켜주고 싶다거나, 그런 컨텐츠를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촬영만 해주시면 제가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게. 제가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 편집이 촬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해요. 그래서 오늘 섬진강 마실 휴양 캠핑장 리뷰 잘 봤고요. 저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긴 합니다. 가보고 싶긴 해요. 앞에 천도 괜찮은 것 같고, 위에 산 풍광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시설도 깨끗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캠핑장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참 캠핑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캠핑 가실 때 안전하고 재밌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